통증 때문에 오셨어.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.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느낌에 감소가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. 그것이 이제 호르몬 때문이고, 호르몬 복용을 밖에서 서플라이를 하면서 레이저랄지 질벽 주사를 통해서 질을 관리를 잘하면 느낌이 절대 나이 드셨다고 해서 느낌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. 배경으로 인해서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. 더 다운이 되고 또 노화에 의해서 통증,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느낀 더 이제 좀 느낌이 감소한다고 생각하는 거지. 그런 조건들만 잘 맞춰지니까 전혀 60 훨씬 넘으신 분들도 20대, 30대에 비해서 느낌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. 우리가 이제 성감 테스트를 해봤어. 그랬더니 클리토리스 터치에 대해서 반응이 2 플러스야.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음액을 터치할 때 아, 느낌이 괜찮아요 하신 분들은 1 플러스. 근데 탁 대기만 해도 느낌이 매우 좋은 분들은 2 플러스 정도 주거든. 그리고 이제 G스팟이나 A스팟도 성감 테스트를 해보니까 G스팟 터치가 음액보다 훨씬 좋아. 그냥 3 플러스. A, 그다음에 깊은 쪽, 저기 자궁하고 닿는 쪽도 내가 3 플러스를 줬어. 그러니까 모든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분이지. 이런 분들이 명기의 좋고, 명기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조건이라기보다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그 핵심적인 매개체랄까? 물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지.